안녕하세요. 저는 트라이포드 스튜디오 기획실에서 근무하는 오승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로스트아크 시나리오 팀에서는 로스트아크에 들어가는 게임 설정과 시나리오 작성을 기본으로 게임 전반의 텍스트 관련 설정과 검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스마일게이트 RPG는 로스트아크를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법인입니다. 저는 2015년에 입사해서 현재 6년째 로스트아크 기획실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게임을 좋아해서 게임 기획자를 준비하다가 스마일게이트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며 로스트아크 개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런칭부터 최근에 시즌2까지 함께하면서 힘든 날들도 많았지만 유저분들이 저희 게임을 즐겁게 플레이하시고 재밌어 해주셔서 그동안 힘들었던 순간들이 다 보상받는 기분입니다. 로스트아크는 온라인 MMORPG 게임으로 2018년 11월에 오비티를 시작하여 론칭 첫 주에 동시 접속자 수 35만명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시즌2 대규모 업데이트 이후 신규 복귀 이용자 수가 500% 이상 증가했고 최근 베른남부 업데이트도 많은 유저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일본에서 공개 서비스 중이며 글로벌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유저들께 KRPG의 저력을 알릴 좋은 기회라 벌써부터 설레는 마음입니다. 네, 저희도 로스트아크를 꾸준히 틈틈이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1400대인데요. 열심히 분단장 레이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스마일게이트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특별한 점은 회사가 미래 세대를 위해 진심으로 고민하고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스마일게이트는 미래 세대를 위한 창의, 창작,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CSV, CSR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에 구성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정말 뜻깊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고유한 가능성을 마음껏 발현할 수 있는 퓨처랩, 대학생들이 새롭고 독창적인 컨텐츠를 창작하며 성장해가는 스마일게이트 멤버십, 청년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의미 있는 결실을 맺으며 건강한 창업 생태계를 일구어가는 오렌지 플래닛까지 스마일게이트 희망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고요. 스마일게이트 구성원이 되시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부와 봉사활동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로스트아크는 2020년 8월에 국내 시즌2 업데이트 이후 신규 콘텐츠를 꾸준히 추가하고 있습니다. 해외로도 서비스 확장을 준비하며 신규 충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기획, 그래픽, QA, PM, 데이터 분석 등 로스트아크와 함께 KRPG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 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채용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